최근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는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들이 많은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김해에서 태소한 원생의 보육료를 부당 청구한 어린이집 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또 사천에서는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외 출국 아동들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교사들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출석 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단속을 했습니다.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원생 한 명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면 연령별로 22만 원에서 많게는 75만 원까지 보조금이 나갑니다. 때문에 원생 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사가 물어봐요, 원장한테. 얘 오늘 안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번 달에 대 결정 몇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웬만한 거 아니면 걔는 다 출석인 거예요. 경남도의 5세 이하 영유아는 19만 3천 명으로 절반 이상인 10만 4천 명이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도내 어린이집 3,600여 곳 가운데 대부분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으로 올해 국도비 5천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가 크다 보니 지난 8월부터 경남도는 보육료 지원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남도가 벌인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만 50여 건에 64억 원의 보육 예산이 부당하게 새나갔습니다. 보조금을 관리 감독하는 일선 시군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도 일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육료 집행하는 저희는 현장 확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절하게 감사해 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줄줄 새는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